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K의 오늘의 주식 시황 2월 7일자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갭 상승에서 시작했다가 양대 시장 엄청나게 밀어버렸습니다. 코스피가 마이너스 2.31% 하락, 코스닥 마이너스 3.29% 하락입니다. 자, 외국인들 마이너스 190억 매도, 기관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7,300억 매도 나왔고요. 자, 코스닥에서 외국인들 마이너스 1,380억, 그리고 기관은 마이너스 430억 정도 매도 나왔고요. 자, 외국인은 선물 마이너스 6,000계약 매도했습니다. 자, 오늘 참 여러분들 쇼킹 한 하루인데요. 연이어서 계속 쇼크를 좀 받았을 것 같은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진심을 담아서 말씀 한번 드려보죠. 지금 보시면 개인이 계속해서 기관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출해되는데 코스피 시장에서 연이어 매수하고 있습니다. 대략 봐도 1조, 2조, 3조, 3조 한 6천억 가까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매수 물량에 매도를 했던 사람들은 기관 외국인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장이 잘 갈 수가 없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지금 기관 외국인들 팔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지수가 신고가 내지는 안정적으로 가려면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와야 된다 했는데, 자, 여기 지지선 2420 정도 지지를 확인하고 반등 시도 나왔으나 크게 밀려버렸습니다. 자, 코스닥도 마이너스 5%까지 하락하다가 보합권으로 당기고 다시 갭 상승했으나 또 대단한 낙폭을 키우면서 오늘 또 밀려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수가 춤을 추고 있다. 자, 만기 손익 차트 한번 잠깐 볼게요. 자, 누적으로 보시면 외국계는 상승하게 되면 거의 본전권이고요, 하락하게 되면 수익이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개인은 상승하면 겨우 본전권이고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도 하락하면 손실폭 확대입니다. 자, 그래서 내일 하루 남은 옵션 만기를 감안했을 때 내일 하루 정도는 더 빼놓고 그 다음에 뭐 반등 시도가 나와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또 해봅니다. 그래서 지수가 여기 인근 2410 코스피 여기를 지지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점을 깨버렸습니다. 자, 코스닥은 아직까지 직전 저점은 남아있습니다만 낙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만약에 60일선 깨버린다면 800선 지지해야 되거든요. 800선 지지를 못한다면 코스닥은 750선도 위협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도 여기 241선 2360 라인을 지켜내야 되는데 내일 만약에 깨버리면 2300도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늘 장중에 장 초반에 28만 1000원으로 이마트 추천을 해서 292,000원까지 4% 가량 수익이 났었거든요. 그런 상황이고요. 나머지 지금 개인들이 많이 사두었던 셀트리온,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지금 개인들의 매수 금액이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계산해 볼까요? 4, 8, 100, 210, 270 줄을 270만 줄 샀으니까
계산 대충 해보겠습니다. 270만 주 곱하기 평균 단가 한 28만 원이라고 보고요. 7천 한 600억 가까이 지금 매수를 했는데 7,600억 산 사람이 오늘 하루만 하락을 봤다 해도 750억이 날라갔습니다. 아마 여기 위에 샀던 분들은 지금 손실이 커지고 있고 30만대 평균 단가라고 봐도 5만원 빠질 수 있다. 25만원 벌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20% 손실 아닙니까? 벌써 1,400억 이상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툭 하고 더 빠지면 자 정말 패닉이 이제 오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삼성전자도 여기 위로 올라타야 되는데 힘없이 그냥 밀려버렸습니다. 자 모든 종목 거의 하락세. 자 오늘은 긴 이야기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비중 축소하시라 분명히 말씀드렸고 제가 추천했던 이마트도 일부 금액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라서 이만큼 버텨내는 겁니다. 그래도 그죠? 이마트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저 솔직히 29만 2천원에 뭐 저 같으면 차익 실현했겠습니다만 그래도 며칠 스윙으로 들고 가든지 아니면 중장기로 들고 가는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자 아직 그래도 홀딩 했습니다. 홀딩 해라고 이야기도 했고요. 제가 거짓말 할 것 같으면 29만 2천원 저는 차익 실현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이유 없습니다. 그리고 지켜보시면 되겠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자, 확실한 근거를 남기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제가 잘했네 못했네 오늘 그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셀트리온 이런데 물려 계신 개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장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죠? 여기 보십시오.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기관 외국인 계속 팔고 있는 삼성전자를 개인들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직격탄이거든요. 계속 손실 보는 겁니다. 여기 꼭대기인 건 사신 분들 본전 언제 올지 모릅니다. 정말입니다. 그거는 몇 개월이 걸릴지 아니면 1년 동안 기다려도 안 올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매수를 좀 잘 하셔야 되고 시장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 인근에 만약에 들어갔던 분이면 이 선들이 강하게 깨지면 손절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샀다 하더라도 뭐 괜찮겠지 삼성전자인데 하셨던 분들 손실 중입니다. 계속. 자 여러분들 비중 축소하고 계신 분이라면 좀 더 관망하시고요. 이번 주 이틀 남았는데 상당히 힘든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만약에 아직까지 주식 비중 없으신 분들은 차근차근 더 기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전 또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back to Ki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